보시고 눈도 보시고 아주 뭐 눈이 부시게 컨트라스트가 아주 화한 그런 그 코발트색 이런 하늘도 보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일본 여러 번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숲 속에 가는 길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실록이 보면 실록이 제일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면 그 이양아 선생님 수필 중에 실록의 찬 이런 거 옛날에 읽으셨던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하시고 자 아까 소개를 우리 박문숙 선생님까지 하셨죠. 박 선생님의 그 추천을 받고 오셨던 선생님 누구신지요? 네 선생님 오세요. 네. 예. 자 우리 선생님부터 다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시면 허리를 딱 받치시고 그 다음에 금속 부분을 노래방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딱 받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민화하시는 박문숙 쌤 친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거 서예나 민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선생님들 작품 보고 감동을 엄청 먹어서 친구이지만 박쌤 제자로 들어갈까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평차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의기 이정숙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보다 제가 여길 좀 많이 다녔어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한중일 3개국이 했는데 그때는 중국이 되게 호사랐어요. 그때 이제 오면은 작품 팔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6년을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슬그머니 빠져서 한일 교류전이 되었습니다. 일대 회장님이 연세가 높으셔도 풍채가 좋으시고 위로를 잘하셔가지고 부산일보 동경지국장하고 동경 계신 서해가하고 부산에 있는 서해가 잘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8년이 됐는데 9년을 하고 이대 회장님을 했는데 그 이대 회장님이 너무 멋쟁이가 돼서 그런지 이런 자리 같으면 음담 패스를 너무 해가지고 우린 정말 그런 게 싫어가지고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지금 3대 회장님을 모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신사분이셔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내허드 시절에 태어나서 웬만한 분한테 인사를 잘 못해요. 여기 그 도로에서만 강영순 선생님 그 쭉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회장님은 되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올 처지는 못 돼요. 제 남편이 7년 전에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병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올해는 못 오나 보다 했는데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갔다 오고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 3대 회장님이 계시고부터 거기에 이제 더불어 백 교수님 또 여기 대표님 우리 감독님 그래서 유튜브에까지 올라와서 이제 꽃을 피운 거예요. 아주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그 유튜브 보면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역사상 제일 많이 왔던 게 40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많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아주 즐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오신 선생님 간번에 안동 가서 너무 폐를 끼쳐가지고 두고두고 우리끼리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한국에도 저런 분이 계실까?
가까우면 좀 자주 찾아 뵙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장이 그렇게 멋있는 고장인 줄 몰랐어요. 대개 선생님 상가도 있고 또 경관이 너무 수려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카메라로 이거 찍고 계시니까 도대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얼굴이 빨개지는. 그리고 저기 나와서 오신 분들, 그분들만 오면 이 일본의 그 자리가 환해져요. 한복들을 쫙 입고 나오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부탁합니다. 그때는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냥 다 해가지고 춤도 추고 다녔는데, 제가 춤도 출 줄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춤을 절대 안 춰요. 근데 부산 아저 일본만 오면은 그냥 우리 이 대표님이 말뛰어서 춤추려는 거예요. 그냥 아리랑만 나오면은 그냥 아 그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이 뭐 누가 보냐고 지책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저 회장님을 많이 도와서 출품 많이 해주십시오. 왜 이거 바람이 세서 바람이 이제 이게 보고 이쪽으로 바람이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스위치가 꺼졌나 봤어. 내가 아 그걸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나무의 유인이라 많이 속고 온생마을 원천이래요. 원천 저 안쪽에 96도 물이 나온답니다. 그냥 쌍기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건 목욕하는 데는 아니고 자연 용수계는 아니, 그런데 나무 내려오는 물이요. 용수계는 다 죽었다. 자 네, 마이크가 노래방 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다음 노래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네. 이정 선생님까지 하셨고요. 네, 예. 아, 우리 수상자 이문기 선생님 이제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붓을 잡은 지가 한 9년 정도 된 우재 이문기입니다. 어리석은 우재 집재재 이 호를 참 제가 생각해도 잘 지었다. 쟤 참 어리석은 놈이다 하고 요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진석 김종곤 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구애는 서예를 괜히 시작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도 해도 끝은 보이지 않고 이거 뭐 40년 50년 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을 하려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차 정비 기술을 9년 동안 했으면은 지금쯤 장인이 돼 있을 건데 이 되지도 않는 서예를 시작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일을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그만 둘라니 한 것이 아깝고 또 앞으로 할라니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결심은 못하고 붓을 놓지는 못하고 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벽이네요. 우와. 또 수종이 바뀌었네. 아이고야. 수종이 또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김종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자리 사람이 못 됩니다. 난 이걸 해보지를 안 했으니까요. 집사람이 한 4, 50년 이제 이걸 하면서 다니면서 나를 이제 같이 오게 됐는데 저는 회사를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런데 사실 못 하는데 집사람 때문에 여와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안 왔으면은 여러분들도 못 만나고 이 좋은 구경도 못 할 건데 이런 좋은 구경을 하게 해줘서
제 사람한테 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긴 것 같아요. 피곤하면 제가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본래는 잘하는데 조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집사람입니다. 이상한 게 제 양반이 그래 나를 그렇게 소개를 해버리네. 그냥 잘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나도 저도 좀 할 얘기가 남편이 배려를 안 해줬으면은 이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나이가 들도록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눈은 짠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제가 목이 모여서 많이 잘 안 나오려고 하네요. 사실은 지금 우리 저 양반이 건강이 안 좋은데 조금이라도 건강이 조금 유지할 때 같이 이런 데도 가보고 싶어서 그래 가자고 내가 꼬셨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저한테 배려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김종건 회장님하고는 뭐 좀 특별한 인연이 돼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서 저도 글을 오래 했습니다. 하고 뭐 실정이 날 정도로 실정이 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진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처럼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 20년도 30년 세월 가까이 썼는데 끝이 안 보여서 조금 회의를 느끼고 있는 중에 이제 내가 신앙이 불교니까 보라를 입문을 했거든요. 보라 입문을 해가지고 같이 겸해서 한 10년 정도는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또 욕심에 미나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라서에 다 접고 미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민화 교실에 문화생들 몇 명하고 같이 오늘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오금이입니다. 아 저도 붙잡은 지는 한 올해까지 한 24, 5년 됩니다. 그래 그동안 문이나 사군자 그 다음에 서예 이거를 쭉 해오다가 좀 실증이 나서 요새는 한국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번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따라왔는데 진짜 즐겁고 좋습니다. 다음 기회도 좀 초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이라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이정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명분 선생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민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병 아니고요. 별 이렇다 할 뭐 이력도 없고 또 이번에는 작품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이 전시회에 꼭 작품을 내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내년에도 꼭 따라가겠습니다. 오지마라 해도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진 나왔어요. 네.